여러분은 주로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올드팝을 좋아해서 스티비 원더 아니면 빌리 조엘 이런 노래 많이 듣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내가 항상 듣던 노래만 계속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 스트리밍 업체 디저에서 5개 나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더 이상 새로운 장르를 찾지 않는 음악적 마비 상태, 평균 27세 11개월에 찾아온다고요. 일이 바빠서 시간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새로운 걸 고를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요. 나이 먹고 생소한 음악을 들으면 이건 어린 세대나 듣는 거지,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결국 어린 시절 들었던 음악을 다시 찾게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 보면은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럼 새로운 음악을 듣는 건 언제까지인가 보니까 25세가 딱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매주 10곡씩 새로운 걸 찾아 듣지만 그 이후로 점차 줄어서 2-3년 뒤에는 대체 탐험이 끝난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30년으로 나머지 70년을 결정한다는 건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는 약간 멈춘 것 같은데 여러분 새로운 노래 좀 추천해주세요. 서울시에서 무료 생리대 자판기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청소년 수련관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11곳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용자들 만족도도 높고 성공적이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생전에는 무료니까 너도 나도 막 꺼내갈까봐 걱정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기관별로 하루 평균 생리대 4개 정도가 사용됐다고 해요. 참여한 기관들도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 라고 했고요. 서울시는 올해 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 비치 기관을 총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서울시가 온라인 시민 토론을 거쳐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시민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돼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우리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해요? 진짜 미세먼지 어떻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각 지에서 도시의 허파, 숲 개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나뭇잎이 먼지를 붙잡아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서울시에서는 4년간 해오던 한강숲 조성 사업을 올해는 총 45억 원을 들여서 6개의 숲을 더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소음과 먼지 문제를 해결할 완충숲, 자연성을 회복하는 생태숲, 쉼터와 그늘을 만드는 이용숲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동네마다 컨셉도 다양합니다. 이촌 한강공원에는 대바람 숲, 양화 한강공원에는 산책로가 생긴다네요. 숲 조성에 쓰일 나무 수만 총 8만 4천 그루예요. 약 47그루가 1년간 경유차 한 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대프리카 대구에서는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숲을 100개나 더 만든다고 하고요. 전국에서는 다양한 숲 만들기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도시숲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무려 5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뉴욕 센트럴파크,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미세먼지 잡으려고 나무 심는 거지만 누가 알아요? 나중에 이런 숲이 한국의 최고 관광지가 될지요? 여러분 또 주말이에요! 잘 쉬시고요. 일사일부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